안녕하세요. 파리 언니입니다. 8월 중반에 다녀온 프랑스 브르타뉴 지방에 있는 캉칼이라는 작은 마을에 다녀왔습니다. 이에 대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마을 입구에 들어가게 되면 저기 오른쪽에 이 주차장 표시가 보이죠. 그래서 그 주차장 표시를 따라서 자리를 잡고 1단 주차를 합니다. 캉칼은 굴로 유명한 마을이에요. 지금 썰물이라서 이렇게 물이 쫙 빠진 풍경이 보이시죠? 자, 저는 오후 한 6시 정도에 이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썰물로 물이 빠졌지만은 그 부두와 그다음에 등대, 여러 가지 건축물, 상점들, 레스토랑들. 아, 여기를 지나다니면서 천천히 걸어다니고 사람 지나가는 소리, 말하는 소리, 바람이 부는 소리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조용하게 저녁나절을 보내기 좋은 마을입니다. 석양 직전에 저렇게 찬란한 태양빛이 쏟아져 내리고요. 날씨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냥 바닷바람 쐬기에 시원한 그 정도의 날씨입니다. 자, 초반에 그 굴 원산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많은 레스토랑이나 바에서 저렇게 굴을 주문하면 바로 옆에서 이렇게 숙련된 기술자 아저씨가 이렇게 까줍니다. 굴 까는 소리 잘 들으셨죠? 자, 저는 굴 6개하고 화이트 와인 이렇게 세트 콤보로 시켜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바에서 먹는 굴과는 달리 이번에는 좀 더 굴 생산자가 직접 운영하는 그 텐트식의 간이 판매 장소에 와봤습니다. 자, 줄이 굉장히 길게 서 있는데, 자, 제 차례가 와서 굴 넘버 2를 시켰는데, 넘버 2는 제일 큰 거가 넘버 1, 제일 작은 거가 넘버 5, 5번. 그래서 저는 가장 큰 것보다 약간 작은 넘버 2를 시켰습니다. 12개에다가 레몬 반 조각 이렇게 시켜서 7.5유로가 나왔고요. 여기 아줌마 남편이 옆에서 굴을 또 신선하게 즉석에서 까줍니다. 아저씨가 굴 까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요. 굴은 여자와 같다. 정확한 부분을 공략을 해야 열린다.
네, 이런 말씀을 해서 굉장히 했다가 Merci. 자, 이 굴을 들고 그 등대 옆에 바닷가 앞에서 굴을 먹으려고 예, 이동을 해서 이제 정착을 했습니다. 레몬을 한두 방울 섞어서 이렇게 포크로 굴을 떠낸 다음에 이렇게 후루룩 마시면 되는데 정말 바로 막 간 굴이라서 굉장히 신선하고 너무 맛있어요. 자, 곁들일 와인을 사러 이 푸드트럭처럼 생긴 그 이동식 그 바에 왔습니다. 샤블리 한잔하고 생맥주 한잔 이렇게 시켰습니다. 자, 화이트 와인과 마시니까 정말 이 굴의 맛이 정말 10배는 더 맛있어지는 그런 느낌. 자, 시원한 바다를 코로 또 눈으로 피부로 느끼면서 굴과 와인 그리고 생맥주를 이렇게 맛있게 먹고 마셨습니다. 자, 이렇게 전식 아페리티프와 같이 이렇게 굴을 먹었고요. 그리고 또 1시간 정도 시내를 걸어 다녔습니다. 자, 어느덧 9시가 거의 다 돼서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도 바닷가라서 해산물이 많은데 일단은 소라 찐 거하고 그거를 마요네즈에 찍어서 저렇게 먹고 또 브르타뉴의 특산인 애플 사이다 애플 사이다를 같이 곁들여서 먹었습니다. 자, 본 메뉴로는 홍합찜에다가 감자튀김 환상의 조합이죠. 그렇게 해산물을 푸짐하게 먹은 하루였습니다. 자, 저녁을 먹고 나서 또 바닷가를 한 20, 30분 정도 소화를 시킬 겸 해서 또 걸어 다녔는데 고즈넉하고 한가로운 이 캉칼 마을. 자, 여행이 다시 활성화가 돼서 프랑스에 오실 일이 있으면 꼭 한번 방문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브르타뉴 캉칼 지방 당일 여행기 마음에 드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파리 언니, 다음에 더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